자, 지금부터 조선과 일본의 양국의 원거리 무기 자존심을 건 전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선의 활의 자존심 갑산이야. 일본의 오다 가문. 오다 보면 근위대 플러스 태포 사무라이 부대냐. 대충 숫자는 숫자와 생산 비용은 갑사가 훨씬 적습니다. 자, 그러면은 경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뭔가 오류가 났어. 이건 뭔가 이상하다. 자, 다시 한 부대씩 됐네요. 오다 보면 근위대 태포 사무라이 vs 조선 갑사 한 부대 경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활과 총. 아, 그래요? 조카가 많아서 굳이 막고를 안해도 기본적으로 20만원이 계십니다. 허허. 이제 어른들은 이제 이렇게 해야죠. 야야야, 그 내가 잘 맡아놓기. 아이고, 그 뭐냐, 삼촌이 잘 맡아놓기. 에이, 들고와. 그래놓고 이제 돈놀이에 앉아가 이제 이제 날라가는거죠. 아이, 내가 어른되면 내가 니가 보관할 때쯤 되면 줄게. 여러분, 절대 맡기시면 안됩니다. 물론 여기서는 이걸 행하는 사람도 아니면은 이제 그걸 돈을 맡기는 사람도 아니면 맡아주는 사람도 있겠지만 하지 맙시다. 갑시다. 오늘은 도미가 아닌 대신 도미 진정한 전쟁이 뭔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투 시작. 야들이 이번에 돌격을 할까나? 자, 가보자고. 자, 일본의 오다 가문의 총병대 그리고 플러스 좀의 센 병사들과 그리고 조선의 갑사, 조선의 활의 자문심인 갑사냐 아니면은 일본의 총병대냐, 누가 이길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본은 총 들었고요, 조선은 활 들었습니다. 자, 그러면은 누가 이길지 한번 해보도록 하지요. 시작하자고. 활 vs 총입니다. 과연 어느 나라의 원거리 병기가 더 우세할지 보도록 하지요. 아, 조선 벌써 공격 시작했습니다. 화살이 정확하게 적의 심장으로 날아가고 있어요. 아하, 일본군 어디서 날라온지도 모릅니다. 자, 벌써 두 번째 활시 땡겼고요. 일본군은 오다가 지금 어디서 날라오는 활인지도 모르고 얻어 터지고 있어요. 우리의 일사불란한 궁수를 받아라! 발포! 불화살! 자, 일본놈들 지금 어디서 화살이 날라오는지도 사전거리가 안되는지 아니면 애가 멍청한건지 털리고 있네요. 이거는 모바일 게임이 아닙니다. 자, 과연 얼마나 버틸 것인가. 자, 막 돌진해옵니다 지금. 자, 이제 잡았죠. 이제 위치 잡았습니다. 이제 총소기 시작해요. 하지만 지금 총소기에는 조금 늦은 감이 있죠. 자, 백병전을 시도하다가 바로 후퇴. 자, 이제 오다 가문의 근위병입니다. 총 발사됐고요. 역시 총 아군 갑사가 녹아내리기 시작합니다. 자, 과연 자, 두 발 장전 날개 동안 갑사가 쏠 수 있을 것인가? 자, 화살 쏩니다! 오, 야, 갑사 총알, 뭐, 화살을 맞아도 잘 안 죽어. 대단한데? 하지만, 이런 최강 원거리 병기 무기다! 토탈로 시리즈의 가장 최강의 병가의 무기의 위험을 보여주지. 자네 천만시라고 들어보셨는가? 자, 도망가다가 갑자기 튀어나옵니다. 자, 갑자기 뜬금없는 서든 어택. 자, 과연 물론 적들 병사 생산 비용을 할 거면은 갑사 한 세 부대는 만들 수 있는 적 생산 비용입니다 지금. 그런데도 갑사가 생산 비용에 비해서 월등함을 입증하고 있지요.
야, 오다 남은 근이대 대단한데? 갑살을 상대로 견제하고 있어. 이 정도면 대단한 겁니다. 자, 과연 갑살을 상대로 지금 뭐 버티고 있죠. 하지만 총알은 뭐냐, 장전할 속도가 너무 느려요. 야, 우리의 갑사 전면전에도 꿀리지 않는 위험을 자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이거 진짜 플레이 해주시면 안됩니까? 진짜 플레이하고 있는건데. 승리! 지금은 실제로 플레이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자, 이제 갑사는 자구로 최강입니다. 갑사는 지금 2400 숙련 늘어놓고 426명을 죽였으며 손실은 절반 정도 죽었네요. 적군은 거의 괴멸 상태로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갑사의 완벽한 승리!